오늘은 쌀의 날입니다. 재고가 들고 소비도 거의 반토막 나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농가의 시름이 깊은데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쌀의 날을 맞아 거리에서 우리 쌀로 만든 빵을 나눠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 쌀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소비 촉진도 홍보하기 위한 겁니다. 예, 우리 쌀빵입니다. 우리 쌀 이용해 주세요. 예.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1995년 106.5kg에서 2015년에는 62.9kg으로 10년 사이에 41%나 급감했습니다. 밥 대신 빵 같은 다른 먹거리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활로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가공용 쌀 소비는 늘고 있습니다. 간편식과 즉석밥, 떡 같은 쌀 가공 산업이 쌀 소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맛과 기능성을 더한 새 품종 개발도 활발합니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국수 전용으로 개발된 새구아미, 또 막걸리 전용 품종인 설갱, 그리고 글루텐 없는 쌀에 소화가 잘 되는 쌀, 항산화 쌀까지 지금까지 개발된 기능성 쌀은 30여 종에 달합니다. 기능성뿐만 아니라 수량성까지 가미돼서 가공성까지 좋아지는 그런 품종들을 저희가 개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쌀 수출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미국에 이어 대중국 수출길이 열리면서 돌파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